아니 그나저나 저기 우리 저 신동엽 씨가 수석 실무 아직 네. 남았습니다. 다른 프로에 대한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동물농장 굉장히 애착이 있으셔서 지금 8년간 진행을 하셨어요. 또 다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동물 사랑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볼 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막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그냥 우리 제작진들이 찍은 거 이렇게 보면서 녹화가 소원하다는 얘기야. 몇 시간 녹화가 소원하다. 녹화가 몇 시간 걸려요? 2주에 한 번씩. 몇 시간? 예? 몇 시간? 1시간. 한 2시간 반. 2시간 반 녹화하고 동물이 몇 시간 나와요? 동물 1시간 동안 동물이 한 55분 정도 나와요. 네, 저희가 방송국에 양전 알바는 있었거든요. 네. 서프라이즈 김용만. 네. 그리고 동물농장 신동엽. 일요일 오전 네. 서프라이즈는 날라갔거든요. 네. 야, 근데 동물농장 꿋꿋이 딸이 지키고 있어요. 맞아, 맞아. 아, 근데 탐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서로 동물농장 탐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거기 동물로도 나오고 싶다요. 근데 아니, 탁재훈 씨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네. 탁재훈 씨도 상프레스 게스트에 따라 몇 마디만 던지고 시청률이 보장되는 연금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상프레스에서 네. 몇 년 했어요? 예? 5년 했죠. 5년 했지.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자꾸 지금 눈치를 줘요. 아, 관두라고. 네. 누가 상프를 안락사시키기 전까지 할 건가? 아니 근데 저기 솔직한 얘기로 방송 보면은 신정아 씨가 더 웃기는 부분이 많아요. 최근에 상프레스는 신정아 씨가 거의 진행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탁재훈 씨의 출연료가 높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신정아 씨 불만 없어요? 아, 전 불만 없어요. 왜요? 저렇게 끝까지 간 사람은 네.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거든요. 내려오지는 이제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절대 뭐요? 좀 잘생겼죠. 탁재훈 잘생겼다. 못 생겨서 출연료 덜 받는 거야? 야, 받지 마라 이제. 너무 서러. 자, 유영석 씨 라디오에서 출연료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출연료 준다는데 일밤에서 굽고 사야겠어.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